안녕하세요 여러분, 설기입니다. 제가 평소에 클렌징 오일을 극찬했죠. 하지만 제 친구가 설기스 추천템들을 이거저거 열심히 사용해봐도 좁쌀여드름이 난다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공부하다 보니 얻게 된 결론, 내 생각만큼 완벽한 제품은 아니었다. 클렌징 오일 특성상 오래 문지르면 노폐물이 피부에 그대로 스며들 수 있어요. 사용 후 오일 찌꺼기가 남아 모공을 막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클렌징 밀크를 추천드립니다. 피부과 세면대 앞에 가면 대부분 클렌징 밀크를 갖췄을 만큼 성분도 순하고 피부 자극도 없고 잘 씻기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청미정 알로에 발효 클렌징 밀크입니다. 저는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는 편이라 밀크 하나로 세안 끝낼 때가 많은데 진짜 편하네. 코코넛에서 얻은 세정 성분을 함유한 알로에 발효 클렌징 밀크인데 부드럽고 촉촉하면서 세정력도 좋아서 자극적이지 않은 클렌저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화장도 잘 먹는단 말이야. 아무튼 모두 건강이야.